메르세데스 벤츠가 E클래스 전기차 버전 EK 판매 가격을 영국에서 우선 공개했다. 현지에서 테슬라 모델 S와 직접 경쟁이 예상되는 해당 모델 가격은 76,450파운드, 한화약 1억 2,300만 원부터 시작된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지에서 EK 350 버전의 판매 가격이 우선 공개되고 향후 AMG 43 및 53 가격도 추가될 예정이다. 벤츠 EK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핸들링, 안락한 승차감이 주요 특징으로 EQS에 이어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모델이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보다 쿠페형 디자인을 채택한 EK는 하나의 활과 같은 안고, 원고, 디자인으로 탄탄한 외관을 자랑하며 앞서 선보인 EQS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삼각뼈리 중앙에 위치한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은 메르세데스 EQ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전면과 후면의 긴 스트립 조명과 날카로운 헤드램프를 통해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차체 크기는 전장 4,993mm, 전폭 1,960mm, 전고 1,521mm에 휠베이스 3,120mm로 EQS보다 작지만 실내는 풀사이즈 세단에 가까운 공간을 제공한다. 벤츠 EK의 경우 EK 350을 기본으로 AMG 라인이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범퍼, 더 큰 휠, 스포츠 버킷 시트를 추가할 수 있고 실내에는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등이 제공된다. 또한 EK 실내 디자인은 앞서 EQS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벅스 하이퍼 스크린이 자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차량 정보를 파악하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당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90.6kWh 배터리를 장착해 최고 288마력 출력과 54.0kgm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이를 통해 WLTP 기준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660km, 급속 충전기에서 31분 만에 배터리 용량 20에서 80%를 채워줍니다.